분양가를 낮춰야 수요가 살아나잖아요. 네. 분양가는 안 낮추고 버티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 자체가.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자가 없는 순간에 그 현장은 다 정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디부터 될지 모르죠. 한동안 이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한 네. 뭐 4월 위기설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위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은 또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듯한 생각도 들어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네, 네, 네. 네, 네.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보도에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조금 소식이 좀 조용하다 안정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담동의 땡땡땡땡 현장이 너무 고가의 분양가를 해서 박살이 나가지고 새마을금고가 4천억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금감원이 어떤 시장의 여파를 생각해가지고 뇌피셜인데 약간 압박을 넣은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세 번을 갖다 채권해서 하려다가 다시 만기 연장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현장 같은 경우에 분양이 돼야지 이어지잖아요. 분양가가 지금 시장상으로 도저히 분양이 안 됩니다. 제가 시장 봤을 때. 그럼 결론은 뭐죠? 채권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추측이 되잖아요.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그럼 새마을금고가 지금 현장들이 지금 부실이 이제 드디어 가시가 막 되기 시작합니다. 현장 조사 6월 달에 했죠. 작년 3월 달에 한번 했잖아요. 하고 나서 지금 보도에는 안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이미 현장별로 박살 나고 정리되는 데 많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좀 케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마곡의 태형건설 우리가 좀 나왔다 까먹었는데 태형건설의 마곡의 그 현장이 채권단하고 그러니까 대주단하고 채권단하고 이 태형하고 의사타결이 잘 안 됩니다. 워크아웃하고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인해서 공사하던 게 이어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4천억 정도 대주단한테 요구를 했는데 대주단이 보니까 리스크 체크하고 다 해보니까 이게 최소한 금리가 몇 프로는 돼야 4천억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요. 투입이 되는데 무조건 애기 우유 달라는 젖달라는 식으로 울면서 싸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잘 타결이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 뭐죠? 사업비에 애초에 들어갈 때 토지를 비싸게 샀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나 수요 시장을 볼 때 이게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아름답게 정산되지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판단했으니까 채권단에서도 리스크 손실 해치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 문제 생기는 거예요. 채권 손실이. 그런 것들이 보도에 많이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간헐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문 이제 그 건설 산업에 대한 전문 언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몇 개 한 두세 개 있는데요. 뭐 건설 경제 신문사라든지 거기에 돌아가는 모양들이 다 나오고 현장에서의 또 모습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드에서 제가 듣는 지인들한테 듣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국의 현장들이 지금 박살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산체제 들어가야 되는데 공매를 들어가도 공매가 낙찰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한 예로 어느 현장인데 지방의 A 현장인데 천억짜리 땅이 있어요. 대주단이 한 6개 금융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공매를 넣는데 이 공매를 넣는 과정은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의 그 부실 현장, 뭐 부실 현장, 아카우리 현장에 대해서 공매를 하라고 권유하잖아요. 이걸 갖다 이게 유찰이 계속돼가지고 한 600억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근데도 안 사요. 그러면은 이거는 NPL 물건이라고 하죠. 공경매가 안 됐을 때 그럼 NPL로 팔으라고 지금 정부가 조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채권단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데 못 살아나니까. 그리고 여기서 서로 정리가 구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과 시행사와 금감원과 지금 뭐라 표현할까요? 합이 잘 안 맞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잡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뜻대로 지금 이쁘게서 굴러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그러면 어느 현장이 먼저 그 뭐랄까 부작용을 그대로 나타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기가 2년이라고 가정하면 2022년부터 했던 현장들은 2024년 전에 이미 4월 달에 감사 보고서 나왔잖아요.
이번에 감사 보고서는 금감원이 지시를 해가지고 타이트하겠단 말이에요. 태형 같은 경우에는 삼정회계 부분이 감사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대충 보고. 네. 그런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를 봤을 때 우리가 아 지금 PF 현장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먼저 인지하셔야 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요점은 뭐예요? PF의 키워드는 분야이거든요. 어. 사주면 정리가 돼요. 그쵸. 네. 뭐 100원을 생각해서 뭐 땅값 대출 시공비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을 20% 계산을 했다. 남아야 세월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20%가 이미 금융비용으로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남는 건 이미 없어요. 그렇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본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본전인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잖아요. 손실이죠. 네. 그럼 이 대목에서 생각할 게 뭐냐. 대주단 입장에서 시공을 더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원금 회수가 낫죠. 이거를 지금 금감원이 금융위가 케어한답시고 홀딩시키다 보니까 현장들이 그동안 정리가 안 돼왔죠. 안 되오다 뒤늦게 올 봄에 부랴부랴 재구조화 막 얘기하고 네. 그 재구조화 계획도 심사가 6월 말에 끝나요. 이제. 이제 끝나요. 근데 이미 금융병원 2년치를 냈잖아요. 그럼 대주단 입장에서 이거 남는 거 없잖아요. 분양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손실이죠. 네. 이게 막 엉켜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축은행들 조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대로 안 되고 또 여기서도 이제 잘 정부의 네, 안이 또 잘 맞지 않고 그런 맞아요. 상황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분양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현장들은 그나마 PF 문제에서 약간 자유로운데 나머지 광역시급부터 해서 다들 좀 이제 문제가 가셔야 될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폭탄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조용하고 같지만 조용할 때가 더 무서운 거 아닌가. 아. 최근에 뭐 보니까 뭐 신세계건설이나 뭐 이런 데도 좀 위험성에 대한 하죠. 얘기 나오는데 네네. 롯데도 뭐 현장 하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그런 있고. 게 지금 이제 뭐 잘 뭐 처리가 돼서 이제 되면 괜찮지만 또 그렇죠. 하나 둘씩 네. 무너지게 되면 또 네, 제 말이 도미노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다행인 건 우리가 2008년도에는 금융기법 툴이 많이 좀 약했죠. IMF 때 겪었지만 그때 배우는 초보생이었고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IMF 끝나고 나서요. 우리나라는 건물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툴이 없었어요. 그냥 감정평가사들이 뭐 네. 비료사례, 비교사례법, 뭐 수익원가법 이거 하는데 네. 그 선진금융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와서 다 건물 가격 매겼잖아요. 싸게 매겨도 대항도 못하고 뺏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억울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해가지고 2008년도 때는 그나마 좀 그래도 좀 이제 툴을 갖췄어요. 네. 그 툴을 가진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은 있는데 이것도 미국같이 큰 나라도 은행 하나 폭폭 자빠진 거 못 막잖아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는 요인은 있잖아요. 지금 충분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네. 뭐 11개 저축은행이 갑자기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좀 조절을 할 것이고 그것이 새말금고와 시발탄이 될지 뭐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가 좀 문제가 크게 된다 그러면 이미 뱅크를 한번 났잖아요. 네. 한번 난 게 안 나는 보장도 없고 그런 시한폭탄은 조금씩 다 있는 거죠. 그거를 정부가 슬기롭게 슬기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가를 낮춰야 수요가 살아나잖아요. 네. 분양가는 안 낮추고 버티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 자체가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자가 없는 순간에 그 현장은 다 정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디부터 될지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우리가 수출이 늘고 이러고 있지만 소득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좋은 환경이라면 버티고 가면 돼요, 몇 년. 근데 지금 예전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필히 조정 국면이 올 수밖에 없다. PF 시장에도. 네. 뭐 금과 옥조가 다 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갖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대하는 게 좋고 자산가들은 조정에 대비해서 그 자산 포트폴리오 유동성을 좀 확보하셔야지 마냥 지금 분위기 타고 가시다가 가을에 꺾이면 요번에 꺾이면 전 세게 꺾일 것 같아요.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래서 PF 문제가 하반기 건설사 자금 조달이 정부가 입부하는 건설사들은 잘 갈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위기는 여전히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과거처럼 뭐
이 PF 위기가 뭐 경제 위기까지 이제 여파가 크게 미치진 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네. 툴이 있으니까 예전보다 그 건설 현장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어려운 거는 뭐 분명한 거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분명한 정도가 아니라 네. 저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니까 아는 사람 다 아는데 보도에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현장들 지금 사실 머리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장들에서 네. 머리 터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PF 사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좀 이런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약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재개발 재건축 현장 입장에서 분양가 오른 거 하고 건설 공사비 오른 거하고의 어떤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조합원들이 동원해야 이게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관리 처분 단계인데 거기서 공사비를 따지다 보면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재건축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거지만 대부분이 재개발은 보통 단독 빌라 연립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기본 재산 가치가 적어요. 그럼 필히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거기에 구성 빌라 다세대 연립에 사시는 구성원들의 3, 40% 또 특히 약간 슬럼화된 지역, 오래된 지역들은 연세 계신 분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여생이 많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2억 내라고 2년 전에 2억 내라고 그래서 그것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갑자기 지금 4억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억도 뭐. 그러면 아, 나 여기서 빌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빚도 없이 갑자기 4억으로 되니까 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서 불결 관리 처분 단계에서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합 임원단 입장에서는 뭐 밀어붙이는 데도 있지만 좀 고민에 빠진 데도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일단 손 놓은 데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가격이 만약에 건축비가 2억 올랐는데 주택가격이 4억 오를 것 같으면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 투자자인 경우에 원주민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팔 생각이 없는 거죠. 나는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담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나 뭐 투자했던 사람들이라는 입장이 틀린 거예요. 거기서 지금 갈등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말씀드렸던 조정기가 오면 또 조정받겠죠.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2억이 올랐는데 주택가격이 4억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하겠죠.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대상의 물건들의 거래량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압구정 신고가 자꾸 툭툭 치는데 그거는 사실 특별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잘못된 게 다른 세상을 그냥 미국의 비버리즈 이런 특별한 거로 쳐줘야 되는데 그걸 매일 일반인의 어떤 대상으로 일반화 시켜버리니까 그건 좀 기자분들이 좀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쪽보다는 우리 서민들하고 일반 중산층이 사시는 이 지역을 조명을 해야지. 압구정에 사시는 분들은 다 연봉 뭐 회장들이신데 회장님들의 세계를 갖다가 일반인의 세계 갖다 투영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분위기 조정하는 거는 좀 안 좋다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전망은 뭐 일단은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요 경기가 안 좋을 땐 더 빠지고 좋을 땐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로메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주택 시장에 그래서 자꾸 신고가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신고가 오늘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하락 거래가 있어요. 시장이 약간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조심하십사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한 예로, 압구정에 무슨 단지든 다 회장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데요. 막 공사를 해야 돈을 버는 건설사가 와서 브리핑할 거 아닙니까? 브리핑하니까 이제 저쪽 뒤에서 다 후배 직원들인 거예요. 회장님, 퇴직하신 분들이 쓸데없는 아주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70층 막 질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이게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70층을 지면 건설자는 돈이 많이 남잖아요. 뭐 이런 스토리가 좀 있더라. 뭐 그렇게 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건설사도 그렇고 또 뭐 대출 받으신 사람들도 있고 금리 인하를 아무래도
손꼽아 기다릴 것 같은데 네. 금리 인하가 뭐 어느 시점에서 오면 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없습니다. 어. 뭐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아, 예. 참고하시면 되는데 미국이 5.5인데 동결했잖아요. 동결하고 지금 그 페드워치하고 점도표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25년도 내년도가 4.5예요. 내년도 보는 게 많이 낮으면 4%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 후년 2026년도가 됐을 때 3.5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는 게. 네. 그러면 지금의 점도표 상이나 미국의 파월이 얘기했던 워딩이나 이런 걸 보면 결론이 뭐예요? 2%가 되기 전에 안 내린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2% 벌써 한 1년 비슷하게 가까이가 9%에서 훅 내려가지고 5%, 4%, 3%까지 왔는데 지금 8개월째인가 3%대예요. 소비자 네. 물가도. 그러면 2%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미국이 푼 돈의 양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아실 텐데 쉽게 이거 인플레이션 못 잡힌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네. 그러면 약간의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경제의 어느 파트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역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의 문제를 금리 인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를 정책상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옐런하고 이제 핑퐁 치잖아요. 둘이 네. 치는데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책상 금리 인하를 할 요인이 없거든요. 고용이 는다는 거는 쓰는 돈이 많아지는 거고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있잖아요. 네. 그럼 금리 인하를 한다고 완전히 바보 쓰고 역사 속에 바보로 남잖아요. 뭐 옐런이나 둘 다 바보 소리 듣고 싶지는 않은데 핑계 되는 게 뭐예요? 아, 뭐 이쪽 경제 사이드에서 뭐 자금이 부족해서 뭐 CMBS 저 상업용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슬쩍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지표가 너무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계속 핑퐁을 계속 치면서 워딩들이 확답을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캔만 나요, 항상. 안 할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게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그럼 아시겠지만 대선이 있으면 일단 금리라는 건 채무자들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이자가 주니까 투자자한테도 좋잖아요. 표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일반 분들은 그냥 그 원래대로 그대로인 거. 그래서 0.25나 0.5를 내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11번의 긴축정책 이 과정 속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1995년에서 2000년, 2001년 IT 버블 터지기 전에 5년을 미국 경제 재정 정책에서 최고라고 치고 있어요. 그 연착륙 하드냐 소프트냐 봤을 때 거기가 소프트거든요. 그때 그림을 제가 그리면 쭉 올려가지고 한 6%까지 갔다가요. 5, 6% 갔다가 좀 낮춥니다. 잠깐 낮췄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뜨는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 다시 올립니다. 아, 다시 도리어 올리... 더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잡힙니다. 안정되게. 그게 95년부터 2000년까지 그렇게 소프트 랜딩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사이에 요즘 그 뉴욕 월가의 전문가들이 파월이나 옐런의 이 플레이를 보면서 이제 칼럼들이 달리는데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 아, 지금 이 게임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아, 쉽게 속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경고하는 차원에서 주고 있고. 네. 그러면 시나리오는 두 개잖아요. 경제 위기가 터져서 금리가 폭파해서 내려가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났잖아요. 아, 그럼 미국이 금리를 함부로 쉽게 못 내리는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역전돼 있잖아요. 네네. 환율 엊그제 1980천 또 찍었잖아요. 이게 언제 1400원 될지 모르잖아요. 아시겠지만 3년 전에 대한민국 1400원 되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아니라 다를까 저번 달에 블룸버그, OECD, IMF 다 한국에 경고장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은 총재가 하는 워딩도 잘 보시면 어때요? 아, 재정정책과 뭐 이런 거 하면 예전에 10월 달에 얘기했죠? 망하는 지름길이다 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땐 이창용 총재가 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너무 재정정책이 약간 엇박자식을 내니까 이분에 대해서 자꾸 워딩을 자꾸 던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만약에 정부가 또 대출정책을 이렇게 했으니 스트레스 DSR 딱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가계부채 증가는 제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그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재워 들어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